그 꿈쟁이가 원래 뭐라고요? 아, 저를 죽여버리자. 20절 말씀 보면 저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깨닫는 것은 첫째는 꿈과 현실은 너무 괴리가 커. 두 번째는 꿈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런데 그 대가는 시련인데 그 시련을 누가 줍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중에서 시련을 줍니다. 예수님을 팔은 사람은 로마 군병이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그것도 제자 중에 제일 신임 받은 바론 유다가 예수님에게 시련.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물질의 한계 상황 속에 놓여 있어 재정을 맡길 때 신임이 가지 않는 제자에게 맡기는 사람 없어. 바론 유다는 12사람뿐만 아니면 그 밑에 70인 전도단이 있어. 때로는 500명의 템포러리 전도단이 있어. 그 100명이 움직일 수 있는 먹고 자고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 맨 입으로 갈 수 없잖아. 운영 자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론 유다. 그 100명의 전도단을 최소한 12명의 예수님의 전도단을 후원하는 후원이사들이 있어요. 기부인들과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내어 주님을 섬기더라. 그것을 누가 맡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제자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동료들에게도 주님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시련 속에 빠뜨린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까이 있는 가족, 때로는 친족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은인일 수도 있고, 뒤집어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고 시련을 갖다 줄 수 있는데, 요셉에게는 가장 큰 대적들이 형제들이었어요. 21절부터 24절 읽습니다. 루벤이 이 음모를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라 하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입고 살았던 채색 옷이 벗겨지는 순간 아버지의 총애를 더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우리의 가족의 기존 질서들을 파괴한 너는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다. 채색 옷을 벗긴다는 것, 장자형이 입어야 될 옷을 네가 탈취해서 입었다는 것을 깨달아. 구덩이에 던진다는 건 뭘까요? 더 이상 네 꿈 필요 없어. 그래,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네 꿈 한번 성취해봐.